실제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게 된 것은 두 분이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15살에 자기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재형이가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는데,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니까 경계심을 상당히 해제시켜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 본인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북 전문가다 자칭 하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에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것이 다음이요.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를 두번 만났는데, 2022년 6월에 한번 만나고 9월에 만났는데, 6월 달에는 취임을 한다 그래서 향수를 뭐 줬다 그래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디올 백을 뭐 디올 백인지 디올 파우치인지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손목시계에다가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가져왔느냐? 지금도 사오시고 왜 자꾸 사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좀 짜증거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무슨 백 같은 걸 가져오니까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래. 제가 가서 어저께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봐. 백을 보러 갔었어요. 저게. 잠실 백화점에서는 저게 안 팔고, 건너편에 있는 그 에비뉴에서 제가 갔었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예요. 파우치가. 모델을 보니까 야, 요거네, 요거. 백?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고급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 저 박영미 사주려다가 비싸서 안 사줬는데, 근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싸요, 목사님. 300만 원짜리. 거기 가서 보니까 먹고는 이제 백이 백이라기보다도 그냥 파우치니까 좀 허접해요. 허접해. 그 골프공 같은 건 넣으면 딱 맞는 돈 있는 나는 사람이. 이게 누비똥인 줄 알았어. 아, 루이비통은 아니고 목사님. 나는 한 5천만 원 되는 가방인 줄 아닙니다. 예. 알았어. 세상에. 제가 볼 때도 허접하다면 김건희에서는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것을 전혀 눈길을 줄 이유가 없... 교수님 부인인 저이 박연미한테는 사줘도 박연미는 갖다 버리겠어. 저런 거. 나를 버리진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사왔냐고. 않...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허접해요. 백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싼게 300만 원이에요. 디오로에 가서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22년에 두번 만났는데 9월에 만났잖아요. 그랬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작년 1년이 훨씬 지나서 작년 11월 달에 위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유. 왜 그랬겠습니까?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검법과 맞물려서 두 개를 가지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 그런 작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쉽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 물건은 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 이 최정희가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한테 10번도 넘게 만남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백을,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최재형이가 백을 떠넘기다시피 하고 간 것이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떠넘기고,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이게 안기고 그냥 튀어나갔단 말이죠. 떠넘기고 갔다는 표현이 전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맞아. 다음에 이 인간이 그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왜그 백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채근했습니다. 저 카톡으로. 이 말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거를 사용한 바도 없고 뜯은 바도 없고 대통령실에 보관했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요걸 잡아낼 텐데 그렇지. 왜안 하느냐? 여러 번 채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법을 보는데 뭐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빼는데, 다음이요. 김영란 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8조 1항을 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언론인이거나 그다음에 교사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교수였을 때 골프채를 150만 원을 사주신다. 그럼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돼. 아니,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니까. 근데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아니, 교수라도 돼.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 예. 근데. 말 달라, 이 말이지, 지금은. 아, 그때 잘. 자, 8조 2항을 보면요. 직무와 관련하면요. 1항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체 100만 원 넘는 걸 받지 말라는 거고, 2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이하의 돈을, 금품을 받지 말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요. 대학 교수한테 학생이나 부모가 와서 학점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면서 50만 원째 선물했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학점을 고쳐주게 되면 그는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다음이요.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 법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재영이가 이 김건희 여사한테 물 이 백을 줬다고 하는 게 직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이 넘는 것이냐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100만 원 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하여서의 그 대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첫째, 왜냐? 이 최재형이가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대통령 취임 축하 목적으로 뭐 하나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양보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교수님. 네네. 너무 문제, 길었죠? 문제는 한동훈이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뉘앙스를 비쳤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게 나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목사님, 당연히. 아니, 학자들, 모든 국민들, 국민들이 다 이거는 선거용으로 사기치려고 대장동 사건, 예? 이재명이 뭔 사건 지금 재판받는 거 이걸 전부 다 덮어버리고 김건희를 이용해가지고 네. 김건희를 다음.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벌써 속아가지고 요즘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재판하는 거 그거 보도 안 하잖아요. 잘 안 나오고요. 이재명이가 북한 칭송한 얘기도 저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였어요. 다 덮여버렸어요. 예. 이야. 저 다음.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활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도 처벌되는데 마지막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다 할 것이냐. 보면요. 백을 받았다기보다는 떠넘기다시피 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 함정 촬영을 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도리어 김건희 여사를 빛나게 된단 말이죠. 치밀하게 계산된 야비한 음모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골방에서 만든 음모다라고 못 볼 빨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한동훈이 얘기는 뭔가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애매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데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아이 뭔가 이게 범법이 아니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눈높이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대통령 이날이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복창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김경윤이가 한 걸 더 나가서 이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와 애뚜로 비교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김건희 이 말이 앙뚜와 애뚜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와 애뚜 마찬가지로 단두대에 올려놓고 처형하겠다 말이죠. 고통을 주겠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김경률에서 징계를 하는데 단두대에서 처형할 사람은 김정숙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한동훈이가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하면서 동의를 한단 말이죠, 목사님. 예. 박연미, 예. 저 이쁜 마누라를 예. 김건희 저는 이게 비방한다면 네. 교수님 어떻게? 아 이제 총 하나 사이죠. 총. 그러면 빨리 총 사가지고 빨리 해결해요.
왜 자기 마누라 욕하는 걸 총사가서 쏜다고 하면서 말이야. 아,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김건희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술집에 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앙뚜안 에뜨와 비슷하다. 프랑스 혁명은 앙뚜안 에뜨의 사치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루이 14세, 16세가 130년 동안 집권하면서 프랑스의 재정을 망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루이 14세는 어떤 인간입니까? 짐이 국가다고 떠도는 인간이고, 베르사유의 궁전을 친 사람이고, 3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프랑스의 재정을 파탄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루이 14세예요. 근데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호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답답함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기 바라고 헌법적을 다시 보고 그렇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